자, 오늘 점심 스팟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전일 해외시장 양호한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으로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 구축되어 있는 부분, 오늘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 풋옵션은 폭망하는 상황으로 간다. 일단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이 선물을 3,000개 가까이 강하게 또 매수해주면서요, 이제 누적 포지션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2,200개, 만 개에서 2,200개로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자, 기관이 어제도 코스피 7,700억 매수해줬는데요, 오늘 1,700억 또 매수해줍니다. 연기금도 3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오늘 910억대로 매수 확대해 나가니까 코스피 시장 양호하고요. 코스닥은 2.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지권 코스피는 2,900 확인됐고요. 자, 3,000과 3,050 사이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코스닥은요, 241권역, 970권역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뚫어버리니까 이러한 시도가 나오면 훨씬 좋다.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죠? 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요. 오늘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는 정도가 되니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오늘 한번 챙겨보자면요.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코오롱인더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효성첨단 소재.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20일 저항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난티도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수소 그리고 그린뉴딜, 두산 퓨어셀도 6%대 강세 보이면서 추세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된 모습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두산중공업도 4%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야, 이틀 동안 근20% 가까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더 강한 반등세가 나와줘야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조금 안심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그렇게 강한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HLB는 8.7%로 다시 60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한전기술도 추가로 강세 보이는 그린뉴딜, 원전, 수소 관련이 오늘 초강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YG 플러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YG 엔터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5.3% 반등하고 있고요. 자, 그에 비해 최근에 강세 보였던 그런 종목들, 자동차 섹터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아차 같은 종목은 수급도 매우 양호하고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바 추가로 뚫어버리면, 장을 뚫어버리면 완전 상승 추세에 가능한 거니까 기아차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위아 조금 조정 받고 있고요. 만도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 가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 관련 J 컨텐트리도 강세 보였는데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 강세 보였던 종목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 어저께 강세 보였으니까 오늘 좀 주춤거리고 있다. 여전히 그린뉴딜, 수소, 원전 관련 이런 종목들은 강세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가로 추가 상승 더 하면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장막판에 좀 흔들리면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미국 선물도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4% 상승 중에서 상승하다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나스닥도 일단 0.31% 상승 중이니까 선물 일단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챙겨보기 좋게 방송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챙겨보시면 큰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하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